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권이 아주 굴종적인 모습으로 일본을 대합니다. 그렇다 보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마저도 우리 윤석열 정권과의 신뢰를 운운하면서 일본의 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. 또 그런 일본 정권에 있어서 강하게 반발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. 정말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잘못된 모습을 바꿔야 되고요. 그래서 승일이냐 승일이냐 혹은 1번이냐 일본이냐 라는 마음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반드시 한일전에서 한국이 이길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